자기 원래 목표가 있잖아요. 그때 해당하는 숫자가 그 숫자고 변동 있는 숫자 그 숫자고 그 전에는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긍정적으로 바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구독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이 대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대운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네. 사람은 살면서 네. 대운이 총 몇 번이 들어오는 걸까요? 3번. 3번? 네. 인생이 딱 3번. 네. 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대체적으로나 네. 10대에서 오는 아까 말씀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1세, 7세에 오는 그런 운들이 있죠. 그때 네. 대운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좀 대운이 오기 전에 저희가 뭐 받는 뭐 기운이나 느낌 아니면 뭐 징조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문서상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대운이 들어와서 나도 그냥 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게 대운인 거죠. 그게 대운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서를 잘 잡으셔야 다음 대운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대운을 이어받아서 운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대운에서 잘못 문서를 취하게 되면 그 대운이 없어져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건 있었던 일이에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 운이었었는데 차를 사버렸어요. 웨딩드레스샵에서 이제 압구정에서 하시는 분인데 자리에 코리도로 왔는데 안 옮긴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정사. 그래서 3월에 차를 사셨어. 그러니까 차가 아무 차나 와서 들이받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막 제가 급하게 그 오늘 소멸하고 애군에서 잡혀주고 신사를 올려서 신사 소멸해서 그걸 띄워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대운이라 하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있는데 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아요. 여자 7수, 9수, 또 삼재 되는 분들 띠에 지금은 사유축, 지금 날삼재 있죠. 그런 분들은 멈추십시오. 그 외에 계신 분들은 다 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집어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7수, 그리고 남녀 여자 통틀어서 9수, 또 삼재 계신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면 나를 봤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긍정적으로 바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젊으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 남자 인연에 있어서 잘못 짝지를 짓게 되면은 흐트러져요. 그리고 부모의 궁에서 조상의 궁에서 객사 자살하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분들을 풀어드려야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풀어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할 게 많죠. 그냥 살면 되는데, 직장만 다니고 사업만 하면 되는데, 맛있는 것만 먹고, 힐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막상 무속에 들어오니까 뭘 이렇게 많아? 짜증나. 또 뭐 구타라 그래. 뭐 부적하라 그래. 뭐 지정들이라 그래. 돈도 없어서 또 가라 그래. 점사도 제대로 못 보면서, 이런 식의, 이게 나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켜드려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죠. 또 더군다나 꿈이 원대하고 욕심이 큰 사람들은 아주 세세하게 다 잡아야 됩니다. 보면 지금 뭐 단체맞이 뭐 행수매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단체로 하시는데 애군에서 잠깐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신도 같은 분을 이렇게 해드려요. 단체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 저한테 하신 분이 왔어요. 똑같이 와서 왔어. 했는데 왜 그럴까요? 돈을 30만 원 지불했대. 하여튼 50만 원인가 지불했대요. 요즘 단체에 한다고 해서. 근데 그분을 내가 다시 풀어드렸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망초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내가 급해서 내 급밥을 꿀려고 하다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안 좋을 땐 수그리십시오. 가만히 수그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바닥까지 갑니다. 바닥에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오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 인간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 테지만 내 자신을 버리게 되는 순간 모든 것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알고 내 장단점을 알아서 그거를 단점을
극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가십시오.